지금 향동이는 별 천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나는, 저는 외지에서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볼 때, 아니 왜 여기 발전을 안 하고 이렇게 나서 그쵸? 생각을 하게 됐대. 그리고 여기는 있잖아요. 근데 피겐데 부대였어. 근데 그 부대만이 아니었다 이거지 내 말은. 우리가 제가 그 투표권 행사를 한 열대 번을 했는데도 여기는 투표를 한 집안지 아무도 몰라. 그도 전두환이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인가? 그래도 학계 운당에서 그 유세라는 게 있어서 네네. 그래도 아이고도 선거를 하는가 보다 이럴 정도로 알았는지. 그러니까 먼저 길 먼저 꾸며보세요, 길. 길이요? 응. 이거 달라붙은다. 아, 밑에 끈적끈적해졌어. 이게 떨어졌어. 카카오톡 라이브가 좋더라. 그렇지, 너무 큰 거 아니지? 주민대가 혹시나 세운지잖아. 모형을 그냥 이렇게 세운 거지, 이렇게. 꼭 길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접어서 저기 박스를 만들면 그냥 그렇게 만들어도 누구로 잘라가지고 그러면은 행정 이렇게 이렇게까지 이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세 선생님 이걸로 이걸 이것도 자르는 어떻게 자르는 거를 지금 거요? 그냥 칼로 칼로 자르는 거예요. 네 이게 가위는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칼로 오히려 그냥 예 이렇게 지우개 이렇게 뜯는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전 행정복지세 다음 이제 그림은 이제 그림은 되니까 네 그림은 되니까 이게 초안에 이렇게 잡으면 되고 나중에 이제 제대로 향동에 줄 꽃들이 너무 예쁘던데. 아, 엄청 예뻐요. 네. 저희는 데미 월치가 너무 예뻐. 네. 저희는 막 집 앞에서 뽁뽁이가 들어가지고. 뽁뽁이 있어요? 네. 뽁뽁이도 살고요. 딱따구리도 있어요. 딱따구리. 네, 맞아요. 딱따구리. 하니까 예쁘더라고. 옷 가게 안에다가 옷집을 하니까 옷 가게 안에다가 옷집을 딱 이렇게 만들고 아 그러면 이제 복지센터 1층 2층 3층 그랬어. 여자는 사람들이 스티커 붙이면 되는데 자기 색칠해. 뭐 자기 뭐 하는 중이야? 이거 화분에다가 꽃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놓으려고. 근데 화분 꽃을 내가 이거 해봤잖아. 찌까르게 해야 돼. 너무 크니까 안되니 큰거 작은거 이렇게 쫑쫑쫑쫑 해서 송이가 나와야지. 나는 이렇게 개판을 했잖아. 짝이 안 맞아갖고. 그럼 이거 그냥 내가 색칠할까? 네 색칠하세요. 저는 이렇게 자르고 이런 거 하라고 시켰어요. 저는 이런 걸 이 동네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꽃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못 하자니까 꽃 가게 안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이 동네 이 꽃이 살았어. 왔다 갔다 해. 꽃이 그건 좀 길다란 화분에다가 꽂아줄게요. 요거는 좀 잔잔한 화분에다 꽂아줄게요. 없는 솜씨를 다 이어봐야겠네. 아유 솜씨가 좋으신데 우리처럼 솜씨가 없어. 나비도 한 두 마리 그려서 꽂았지. 이거 썼던 거잖아요. 조금만 할까? 됐어요. 이쁘게 하셨네. 만드니까 어떠세요? 재밌으셔요? 네, 너무 재밌죠. 네, 네. 설레임도 있고요. 네. 굉장히 재미나고 네. 그래요. 네. 지금 이거 기차 밑에 받침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우리 통장님께서. 네. 진짜 이거야말로 협동이네요. 네, 협동. 맞아요. 제가 부족하게 한 거를 메꿔주시네요. 아니, 예, 하신 게 잘 안 보일까봐. 네. 네. 컬러가 완전 샤방샤방해요.
자방컬러 하셨어. 예, 아, 제가 이 밑적 감각이 없어가지고 예, 주민분들에게 해나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아. 와, 야, 이게 점점 이렇게 더 만들어지네요. 대단하시다. 됐어요? 네. 이제는 엄청 디테일하게 하시네요.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열심히 합니다. 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칭찬에 제가 목말랐는데 촉촉히 지켜주시오. 속눈썹 파마한 사람 할까요? 와, 가전동 행정복지센터. 이야,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진짜 입체성을 딱 띄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칠하실래? 저기 칠하실래? 선생님은 저기 이 가전동 관련해서 이 조감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하시면서 이분들하고 해야지 생각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도시재생 사업인데 어쨌든 마을 주민들이 뭘 하면은 서로 모이고 뭐 그때 안부를 묻고 어쨌든 도시재생이라는 게 결국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끼리 만나서 뭐라도 됐든 결과보다는 일단 모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서로 얘기 나누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네. 그럼 의도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수업이? 수업이 생각보다 되게 다들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고 되게 즐거워하셔가지고.